신과 함께 일자리까지 책임정.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새로운 또 특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요즘에 금융권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아마 선호도 1일 거예요. 거의. 공기업, 네. 뭐 금융권, 대기업 뭐 이런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막상 하려고 하면 사실 뭘 준비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지 글쎄. 거기에 대한 궁금점이 굉장히 많으실 와서 겁니다. 와서 또 이거 아니었네. 그러면 그 얼마나 아까워. 네. 아 내가 정말 거기에 맞는지. 가서 후회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야. 그렇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로 또 우리 김프로님이 대학교에 가셔서 그런 강의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한두 번 했는데 네. 그게 사실은 가서 느낀 거는 야 금융권에 대한 환상도 있는 것 같고 오해도 있는 것 같다. 아, 그래서 돈 많이 번다.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자신이 다른 길을 가는 게 오히려 좋아 보일 만한 학생들도 거기 많이 있는 것 같고 아. 반대로 야, 이 친구는 금융권 가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은 또 노량진 가서 공시 공부하고 있고 아. 그래서 아, 나도 이제 그 벌써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지금 들어가 92년도 들어갔는데 그때도 저도 굉장한 당혹감이 있었거든. 이런 데였나 내가 온 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대학교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투어 형태로 좀 해볼까도 했는데 네. 그러게 하기엔 너무 저희 방송 하셨죠. 그래서 요 방송으로 네. 몇 가지 시리즈를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첫 번째 금융권 시리즈에. 네. 예, 증권은 제가 맡고요. 네. 제가 모든 권역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은행, 보험, 자산운용 이렇게 네 파트로 증권까지 네 파트인데 증권은 제가 맡고 나머지 세 파트는 은행원 또 자산운용업에 있는 펀드 매니저 그리고 보험업에 있는 또 저희가 모실 만한 분 이렇게 섭외해서 네. 아주 디테일하고 또 재미있는 순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뭐 저희 둘만 얘기할 수가 없어서 네. 실제로 증권사에 취직을 원하는 네. 두 분 취업 준비생이죠. 그렇죠. 두 분을 모시고 네. 직접 그들의 궁금증 이런 것들 한번 우리 김프로님 좀 풀어주시고 네.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저도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실 자기도 뭐 증권회사 가고 싶어 했잖아 옛날에. 아니. 저는 아니에요. 아니었는데 아니었어? 뒤늦게 와 보니 아, 괜찮다. 뒤늦게 이제 보니 이런 세계가 있는 걸 이제 한 2년 전에 처음 아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저도 어쩌면 증권 쪽에 있었으면 몰랐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니, 저도 들어왔으면 잘했을 거야. 굉장히 잘했을 거야. 잘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PB 센터장까지는 갔을 거야 아마. 아 그래요? 어. 거기면 거의 최고 올라가는 겁니다. 어. 아 그렇지. PB 센터장. PB들 중에 헤드. 형님 뭐예요? 나? 네. 나는 뭐 아이비지 아이비. 아 아이비. 아 거기 또 사장도 하셨잖아. 짭짤하지. 자 과연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 아마 궁금한 점들이 비슷비슷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두 취업 준비생 등 증권 쪽으로 진출하고 싶은 분들입니다. 유선호 씨 그리고 권오찬 씨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잘생기셨네. 아, 진짜. 어디 딱 저 얼굴 보면 나옵니까? 네. 나와요? 마음을 다 얘기해야 돼? 아, 저 당락은 저희가 메모 가지고 좀 얘기 좀 하지 마. 자기가 그거 강점이라고 말이야. 당락은 저희가 요 시간 끝날 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면접 보는 건 아니고 같이 이제 네.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 두 분 오늘 모셨는데 먼저 이제 간단한 소개를 좀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권오찬 님부터 네. 네, 간단하게 한번 뭐 어떤 지금 현재 상태시고 어떤 네. 걸 하고 싶으신지 간단하게 뭐 좀 괜찮으면 학교와 전공 같은 네. 거 아, 네.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지금 경영학부 다니고 있고요. 네. 3학년 재학 중에 있습니다. 희망하는 진로는 증권사 중에서도 PB 쪽으로 PB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B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해왔는데요. 네. PB라고 하면 프라이빗 뱅커라고 해요. 프라이빗 뱅커. 네. 그러니까 네. 영업 일선에서 네. 자산가들 상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가치 투자 동아리 활동을 또 좀 한 2년 정도 해왔고요. 그다음 실전 투자도 제가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매월 네. 50만 원씩 투자금도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매월 50만 원씩 돈이 어디 있어요 학생이. 네, 뭐 지원도 받고 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아 그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그렇게 투자를 했어요? 가치 투자를 지향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수익률이 괜찮습니까?
그래도 시장이랑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장은 뭐 시장은 그런 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기지는 못했는데요. 잃지 않는 수준에서. 아니, 근데 네. 지난번 우리 주식 네. 저 뭐야 강연회 때 네. 그 세종대학교 그죠? 네, 네. 강연회 때 이제 만나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아, 권오찬 씨랑 네. 그래서 내가 그때 권오찬 씨를 그럼 모시면 되겠다 해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쭉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많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아 그래요? 네, 증권회사 직원이 되기 위해서. 어, 공부도 좀 합니까 계속? 어, 관련 공부는 일단 대표적으로 그 자격증을 한 가지 취득한 거는 네. 투자자산운용사라는 네. 대표적인 증권사를 입사하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AFPK라는 자격증을 인시할 예정이고. AFPK가 뭐예요? 이제 이거는 소매금융 쪽으로 해서 자격증 같은 네네. 거예요? PB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리테일 쪽에 뭘 권유하고 그러려면 네네. 이런 자격증이 필요한가 봐요. 네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투자 상담사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네네. 요즘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CFP라는 것도 응시한다면서요? 네, 이제 이거는 AFPK를 취득을 한 상태에서만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이고요. 뭐예요? 준말 저 한국말로 하면? 아, 한국말 재무설계사. 재무설계. 대신에 이제 앞에 국제가 붙습니다. 아, 국제 재무 설계. 네. 아, 이 글로벌리 통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 CFP가 그거예요? 네, 네. 그래요. 야, 머리 복잡하네. 근데 이게 우리 내가 만약에 지금 태어났으면 나 증권회사 못 들어가겠다. 그때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었거든. 그럼 뭐 양봉은봉 이런 건 충분히 아시겠네? 근데 제가 때 투자를 할 때 아무래도 기술적인 투자보다는 네. 제가 가치 투자를 지향하다 보니까 좀 기본적 투자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 같은 거 안 킨다 이거죠? 차트를 뭐 기본적인 이론은 알지만 실제 투자할 때 많이 참고를 하진 않습니다. 신과 함께는 뭐 정기적으로 듣고 있나요? 네네. 네.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최준철 대표님 강의 네 가지 아 주식 투자 FM 가이드 네 FM 가이드 어떻게 알게 됐어요 신강학회는 신강학회는 저희 동아리에서 지도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청취를 하고 교수님이 있어요. 우리 방송을 추천해 주셨어요 네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재밌게 아주 훌륭한 교수님 그러니까 보셔야 되겠는데 고대 세종 네. 그 캠퍼스에 경영 어떤 교수님인지 연락 주세요. 네. 자, 우리 권우찬님 간단한 소개를 좀 들어봤고 그 다음에 유선호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중앙대학교 투자 가치 평가라는 학과에서 공부 투자 가치 평가라는 전공입니다. 아, 투자 가치 평가라는 과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개설된 전공을 선택을 해서 네. 각 학과장님한테 허가를 받으면 개인이 전공을 신설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그 중앙대학만 그런 거예요? 다른 대학도 아마 다른 거예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 들어봤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서강대학교도 그런 제도 있는 걸로 알고 그럼 우리는 뭐 팟캐스트 유튜브 학과 이렇게 하면 되나? 허가가 나야지. 네, 학과장님한테 허가를 받아야. 아니 그럼 그 과에 몇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입니다. 그게 개인이 신설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전공을 만드는 네, 거구나. 네, 과라기보다는. 네. 아. 그럼 나중에 졸업장에 무슨 네, 그렇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신기하다 이거. 그러면 동문회 하면 혼자 하는 거예요? 야, 동문회 하자 그래가지고 지도교수님과 둘이 만나는 거지. 아, 근데 과 이름이 좋아. 증권회사 네. 들어가면 유리하겠어. 뭐, 이름 다시 한 번만요? 투자 가치 평가입니다. 투자 가치 평가. 네. 어, 전공. 투자 네. 가치 평가. 예. 그 전공을 이제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하다가 저는 이제 VC나 뭐 이제 PE를 알게 됐고 네. 자연스럽게 셀사이드 IB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네. IB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쪽 준비를 하고 있고 내가 볼 때 정프로보다 수준이 높다 뭐 그러니까. IB 셀사이드 조금 정프로 아, 힘들겠다 아니 이거 다 한국말로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어, 네 그렇죠 뭐 셀사이드 뭐 저 판매 측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일부러 영어 쓰고 말이야 아니 근데 인터뷰할 때 저렇게 쭉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아, 약간 준비됐는데 이럴 수는 아, 있지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유선호님도 뭐 자격증 같은 것도 준비하고 계세요? 저 이번에 12월에 네. CFA라고 자격증 시험 응시하는 게 있어서 CFA는 또 뭐예요? 아까 CFP였잖아요 아닌가? 이거는 애널리스트 되는 과정인데 원래? 네 보통은 실무 경험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응시하는데 그렇죠. 이거 되게 어려웠다고 우리 때 생긴 건데 이게. CFA가 네. CFA. 네, 요즘에는 학생들도 많이 응시를 해서 네. 저도 이제 공부하는 의미로 공부하고 이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Certified 뭐. 네, 네 아마 맞을 겁니다. 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확신이 좀 없고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인턴을 사실 알아보고 있거든요. 인턴 알아보고 있고 그다음에 CFA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피드백을 받고 싶은 게 제일 크죠.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 네. 이번 순서를 통해서 네. 인턴은 어느 파트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증권사에서 가장 하고 싶은데 네. 이제 구하기가 조금 힘들다. 아니, 증권사라도 보니까. 증권사 내부에서 여러 가지 IB? 네, 가장 하고 싶은 거는 IB고 네. 만약에 뭐 기회가 된다면 그 중에서도 뭐 ECM 쪽이 저는 ECM은 또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 IB라는 게 인베스먼트 뱅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게 투자 은행 파트인데 네. 주로 이제 기업에 관련된 부서라고 보면 네. 쉬운데 그 안에 보면 ECM, Equity Capital Market이 있고 DCM, Debt Capital Market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 증자라든지 뭐 아까 얘기한 우리 아침에 얘기했던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M&A라든지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고 DCM은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주로 이제 론이라든지 Debt 뭐 이런 쪽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우리 유선호 씨도 그렇고 아, 증권에서 한 3년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저 프로 못 따라가잖아 지금. 경제방송 2년을 했는데. 아니 이 정도를 저 우리 준비하신 분들은 다들 알고 있어요? 아니면 두 분이 워낙 좀 특출난 상황입니까? 사실 제가 저가 많이 모르는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아 근데 왜냐면 내가 유선호 씨는 어떻게 만나냐면 한 두 달 됐나요? 추석 전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온 거야. 유선호 씨가 이제 그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이 MBA 서클이죠. 네. 그러니까 MBA 동아리. 금융권 이제 주로 가려고 하는 분들 모인 동아리에서 저를 초대해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강연을 했거든. 네. 근데 그거를 쭉 가서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제 학생들이 어레인지를 해 가지고 직접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느낀 거는 네. 아, 그 또 동아리 활동이지만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그 남들한테 이렇게 예, 저하고 그때 뭐 JP모건의 본부장이 가셨는데 네. 이렇게 그 학생들 동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저런 분들 괜찮네. 네네. 저를 증권업에 맞거든.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직업일 수도 있거든요. 아. 예, 딜 메이킹을 해야 네네네.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어레인지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잖아.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사실 그때 힌트를 얻어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초대했던 우리 유선호 씨를 제가 다시 초대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두 분과 함께 그럼 일단은 두 분이 궁금한 것들을 네. 네, 우리 김프로님께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갖고 막판에 한번 좀 면접 한번 보죠. 압박 면접 한번 보죠. 아, 모의 면접 한번 할까요? 모의 면접 한번 해야죠. 아, 그래. 그럼 나는 이제 그 관련 부서장을 하고 네. 자기는 오너 오너군은 인사부장. 아, 자기는 뭐 전공은 아니니까. 아 알겠습니다. 인사는 또 전공일 필요 없죠. 아, 그렇죠. 아, 그것도 예. 괜찮아. 압박 면접 얼마나 잘 버티는지. 정프로랑 하면 이렇게 계획이 없던 일을 해도 이렇게 잘스러워. 당황스럽네. 예. 자 그럼 일단 두 분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혹은 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거 좀 확신이 없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네. 것들 한번 우리 김프로님께 자연스럽게 한번 자연스럽게 합시다 이렇게 네. 토론하면서 물어보시는 걸로 네. 경험담 네.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 제일 궁금했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럴까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이 몇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원래는 이제 중개를 주로 업으로 하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었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좀 증권사 중개료가 많이 싸지고 없어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제 IB 수입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PB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향후 좀 전망이 그래서 브로커리지 수입이 줄다 보니까 네. 많이 줄을 것 같은데요. 일단 면접이면 감점이에요. 네. 아 핸드폰 빅스틱 올리네요. 띠링띠링. 네. 그래서 면접 아니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향후 PB 직무에 대한 전망을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아. 네. 그 사실 증권회사에 처음 들어가니까 예, 27년 전인데 처음 들어가니까. 증권회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세 가지를 가르쳐 주더라고.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얘기한 브로커리지, 그 다음에 이제 딜링, 네. 그 다음에 언더라이팅 이렇게 세 가지예요. 증권회사의 주요 업무 세 가지를 써라 그러면 브로커리지, 일단 그건 제가 알 것 같고. 딜링, 언더라이팅. 딜링이 뭐냐? 자기 자본 투자예요. 예를 들면 주식 운용부, 채권 운용부에서 딜링 하는 거지. 딜링. 예. 네? 주식 사고 팔고 네네네. 채권 사고 팔고 해서 그게 이제 딜링 업무. 언더라이팅은 아까 얘기한 ECM, DCM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언더라이팅이 뭐예요? 인수한다 그래. 인수.
이게 뭐냐면 인수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주관사 업무를 한다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회사가 회사채 발행한다. 그러면 증권회사 아. 그 증권회사 뺏기 못하게 돼 있어요. 아. 업법에 의해서 증권회사가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관사 업무를 한다. 또 어떤 회사가 증자하고 싶다. 그럼 거기 가서 아 예 얼마에 얼마 기준가 얼마에 뭐 규모 얼마에서 우리가 총액 인수하고 뭐 이런 일들 네네. 이런 걸 이제 언더라이팅이라고 해요. 이제 주로 이제 언더라이팅 업무가 IB에 관련된 업무 쪽으로 가는 거고 딜링 업무는 본사에서 보유자산이라든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 뭐 신탁업이 있는 사람들은 신탁업이 있거나 이런 데들은 랩 어카운트도 만들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네네네. 고객 자산도 이제 딜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 딜링은 고유한 이제 자기 자산을 이제 운용하는 네. 그런 업무고 지금 이제 권호찬 씨가 질문을 하는 거는 또 가고 싶어 하는 거는 증권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 하나만 꼽으라면 브로커리지죠. 사실. 기본적인 업무. 네. 주식 이런 거 우리 곽도기 부장이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고객님 예, 삼성전자 예, 2000주 사드릴게요. 네. 체결시켜드리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요즘 이게 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이게 돈 버는 부서였는데. 아니, 원래 이거밖에 없었지. 네. 원래 증권회사는 이거 하려고 만들어 놓은 회사인데 네. 여기에 투자은행 업무 붙이고 뭐 자기 자본이 커지니까 아. 딜링 업무 붙여서 이제 이 세 가지 주요 업무가 된 건데 이 브로커리지 업무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 KB 투자증권 지금 뭐 평생 수수료 면제 뭐 미래에셋 대표적인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들이 지금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 하니까 기본적으로 증권의 거래를 브로커리지 해주고 나서 이 수수료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PB가 돼서 걱정입니다. 예, 팀장도 하고 센터장도 해야 되는데 아 거기서 수익이 안 나오는데 보너스를 받겠으며 그렇잖아요. 점점 사양이네요. 그런데 뭐. 이제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게 네. 왜냐하면 해외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예를 들면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 모건스탠리라든지 이런 데들이 사실 투자은행이거든. 근데 투자은행에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아 무슨 큰 세일즈맨 또 뭐 큰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만 알고 있지만 그 근간이 되는 사람들은 네. 사실은 PB들이에요.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에도 지점이 있고 또 뭐 뉴저지에도 지점이 있고 런던에도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대하는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중개 기능이에요. 거기다가 네. 기본적으로 요즘에도 뭐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습니다. 아, DLS 뭐 이런 거? 네, 그렇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브로킹이라고 할 수 있지. 이쪽에 있는 상품을 이쪽에 소비자들한테 갖다 주면서 아. 브로커리지를 하는 거거든. 자기들이 뭐 만들어서 갖다 주기보다는 뭐 이런 자산운용사 상품이라든지 또 해외 어떤 투자 상품을 잘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갖다 주는 업무까지도 이제 이 브로커리지에 포함된다라고 봐야 되냐. 그걸 이제 세일즈 기능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브로커리지 플러스 세일즈를 이제 PB들이 해주는 건데 거기에 또 뭐가 붙냐면 네. 컨설팅이라든지 카운셀링 같은 게 붙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본사의 리서치 센터 혹은 IB의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고객들하고 이제 대면 접촉을 시켜가지고 그 대신 이 브로커리지 내지는 이제 그 세일즈를 하는 이 PB 지점이나 이 조직에서는 어카운트 관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객들. 정 사장님 있다. 네. 정 사장님의 어카운트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권호찬 씨 같은 PB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증권회사 조직이 통틀어서 보면 이 세일즈 포스, 이 세일즈 조직이 없으면 사실 리서치가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기관 투자가 혹은 뭐 이 법인 그 계좌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액 자산가들이 이제 굉장히 큰 고객들이 되다 보니까 네. 어떤 상품이 하나 생겼을 때 여기다가도 찢어 팔고 여기다가도 찢어 팔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PB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죠? 어떤 그 훨씬 더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최근에 무슨 PB도 뭐 그러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그 PB가 네. 가족 일 뭐 아들 딸까지 막 챙겨주는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어쨌든 아니 PB 있다니까. 네. 저도 이제 제 개인 담당 PB가 있는데 네. 이 친구는 뭐 아무것도 안 해줘요. 아, 네. 그럼 영어 못하는 거지. 네? 그럼 영어 못하는 거지. 나는 거죠. 거기다 왜
주문을 주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무슨 얘기냐 정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천양지차로 능력을 차별화할 수 있는 권역이 어디냐 저는 PB조직이라고 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한 태도와 네네네. 전문적인 지식만 만약에 갖고 있다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이다. 왜냐하면 거기는 조직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IB는 밑에가 밑에란 표현을 그렇고 만약에 사원 대리인데 막 해서 자기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큰 조직을 상대한단 말이에요. 거래처가 예를 들면 뭐 SK 하이닉스다. 언더라이팅 하려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대리는 그쪽 과장님을 상대해야지 여기 대리가 내가 해보겠다고 거기 전무님 상대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네. 네. 그리고 딜링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의 어떤 큰 전략에 따라서 야 주식 줄여. 그러면 자기가 주식 펀드 매니저면 줄여야 돼요. 전략에 의해서. 근데 PB 이 개인은 회사의 큰 방향성보다도 중요한 게 개인의 역량이란 말이에요. 고객들을 잘. 네. 예를 들면 제가 원하는 제가 좀 바라는 건 그런 거죠. 이번처럼 뭐 DLF나 위에서 팔라 그랬지. 근데 제가 아는 어떤 PB도 안 팔았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해 못하면 저 안 팝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지점에서 네. 고객들이 너무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해 못하는 거 어떻게 고객한테 팝니까? 이래가지고 버텼는데 그때는 약간 조금 먹고 좀 실적이 안 좋았겠지. 근데 지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문적인 어떤 지식만 배양을 하면은 거기다가 사람에 대한 태도 이런 것만 있으면 저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다로 보고 해외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골드만삭스라든지 혹은 이 PB만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액 연봉을 받아요. 네.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그것도 이 성과에 대한 측정이 아주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한 가지 평정심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승부 보겠다. 아 이거 팍 팔아서 요번에 보너스 팍 받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한번 흥했다가 가는데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만 하면은 프라이빗 뱅커들이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라고 봅니다. 아 지금 프로님 좋은데요 컨텐츠가? 학교에서 이런 강의를 하셨죠? 종 프로 당신만 몰라 지금.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PB 같은 경우는 잘만 하면 사실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딴 회사로 옮기면 고객들이 글로 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미용실처럼 어떤 팀으로도 움직이지만은 아 그렇지 미용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력 있고 진짜 잘하는 그 고객을 많이 갖고 있는 그 PB는 네. 회사에서 특별 관리 받아요. 아. 얘 표정이 안 좋더라. 빨리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근데 후손부서나 이런 데서 얘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 쟤 표정이 왜 저래 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정말 고객을 많이 갖고 있는 PB가 딱 표정 온잖아요. 아니 어제 어디 딴 데 면접 봤나? 아. 왜냐면 그게 자체가 몇 배로 날아가니까 당연하죠. PB가 지금 뭐 물론 이제 어떤 브로커리지의 그 피 같은 건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전망은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전문성만 네. 잘 확보된다면. 근데 우리나라 이제 고객들도 이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PB를 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전반적으로 선진국이라든지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금융회사의 네네. PB들보다는 사실은 조금 못 미쳐 있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 자기가 열심히. 지금 권오찬 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예전에 이런 준비하는 사람은 대부분 뭘 지망했냐면 나 펀드 매니저 될래요. 나 IB 될래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굉장히 그 발상의 전환을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첫 질문 하나 해결했는데 그난 20분 지났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끝났어요. 아, 나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 자, 아들 같잖아. 자 광고 하나 듣고 와서요. 예. 광고? 광고 하나 듣고 와서 두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왔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유선호님 한번 질문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그럼 이제 저도 전망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거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이제 IBM, 뭐 ECM, DCM, 뭐 M&A 이렇게 전통적인 부분이 있고 요즘에 이제 대체 투자 부분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는 직무가 좋아서 전통적인 IB를 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대체 투자 쪽이 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좋은 말씀이세요. 전통적인 게 이제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네. DCM, ECM인데 네.
요즘에 이제 대체 투자라는 게 DCM, ECM 주식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체라고 해요. 주식 채권 제외한 나머지 뭐 있어요? 부동산도 있고. 아. 그다음에 뭐 우리가 원자재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증권회사에서 그런 걸 그냥. 아, 그럼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셰일 가스를 채굴하는 기업에다가 네. 돈을 빌려주고 대가로 뭐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셰일 가스 자체를 받아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것. 아, 그래요? 아, 유전에다 투자하고 뭐 이런 거. 그죠? 아, 그럼 증권사가 한다고요? 아, 그럼요. 해외 부동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미래셋에서 뭐 미국에 있는 호텔 15개 산다. 그리고 다 대체팀에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수익증권을 만들기도 하고 뭐 선순위 후순위 뭐 에코티 나눔 이런 일들을 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식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IB 권역을 이제 대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걸 선호해요. 예, 선호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최근에 제가 다른 이제 경력 직원한테도 그런 컨설팅을 해줬는데 저는 DCM, ECM을 가급적이면 좀 거치는 게 좋겠다. 아, 다른 걸 하더라도. 네, 다른 그 얼터너티브 그 아셋 그러니까 대체 자산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M&A를 한다 하더라도 ECM과 DCM을 거칠 수만 있으면 거치는 게 좋겠다. 그 기본입니까? 생각을. 왜냐하면 네. 제가 뭐 이 방송 진행하면서도 제가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비교적 가끔 가다가 이건 이런 거 아닙니까 얘기하는 기본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채권을 배웠거든요. 네. 저는 채권 운용부에서 채권 영업부 채권 운용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DCM이라는 게 채권을 근간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채권을 공부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아. 펀더멘탈이 강해진다. 아, 근데 채권만 하면은 채권 스페셜리스트가 되는데 만약에 ECM을 거기다 같이 한다. 그럼 사실 주식을 트레이딩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증자를 한다든지 그죠? 지분 매각을 한다든지 이것은 주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 네.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DCM과 ECM을 경험한 상태에서 대체 투자를 핸들링하는 사람과 이거 없이 그냥 대체 투자만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이래요. 스페셜리스트는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회사를 경영한다. 혹은 하나의 디비전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은 사실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죠? 얘는 지금도 우리가 애널리스트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부동산 전문가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부동산 전문가예요. 네. 그 사람이 만약에 채권을 전공하고 부동산을 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무게가 실리겠어요. 내가 금리 그래서 최근에 우리 서영수 애널리스트 네. 그런 분이 그런 거죠. 그분은 은행을 연구하는 애널리스트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백그라운드 하에서 부채 문제를 가지고 부동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신선한 시각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ECM과 DCM을 기본적으로 일을 해보면서 대체 투자를 가는 게 나는 좋다고 봐요. 물론 이제 세 부서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만약에 저보고 선택하라면 저는 DCM을 선택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이 회사채라든지 공사채라든지 뭐 은행채라든지 이런 언더라이팅 업무를 하면서 매끄러운 시각을 좀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한 주식의 영역을 가고 그 외 그 기반으로 다시 부동산이라든지 커머디티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웰 밸런스드 된 그런 증권맨 그런 IB 가이가 될 수 있다. 그분들은 아마 조직에서 이런 그 커리어 패스를 하면 조직에서 이분들은 꼭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파트에 가서도 리더십이 될 수 있는 헤드가 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증권회사에 IB를 지망하는 분이 후배가 있다면 이 부분을 다 이렇게 좀 경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권 좀 압니까 두 분? 듀레이션 알아요? 듀레이션 네. 정도 딱 그 정도 네. 이론적인 부분. 네. 근데 어떻게 책을 배웠거든. 누를 수가 없네. 아 그래 진짜 근데 저도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채권 특히 이제 금리 이걸 잘 이해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네. 개인을 위해서도 채권은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는 네. 게 좋아요. 예 네. 네. 그래야 이제 정프로처럼 안 됩니다. 100% 수익을 바란다. 어때 이렇게 저 질문 하나 20분씩 대답하는 상상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 저는 좋습니다. 좋아요?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계속해서 질문 한번 네. 또 남은 질문들 많으실 테니까. 근데 지금 아무리 청취하고 있는 대학생들 많이 있을 텐데요. 네. 많이 없어. 아, 대학생 별로 안 듣는다. 아, 20분은 무슨 20분이야. 우리 소개 다 하고 했는데 지금 30분 넣었는데. 알았어. 너무 오버하네. 5분. 네. 자, 대학생들. 이제 PB를 할 때 네. PB가 돼서 네. 내가 정말 PB랑 맞을까라는 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PB랑 그래서 맞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PB랑 좀 잘 맞을까. 아. 또 참 또 추가로 저는 좀 잘 맞을 것 같은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정프로 볼 때 내가 뭐 정프로과거든. 요즘에 이제 여성 고액 자산가가 많습니다. 네. 잘 그쪽을 노려보시고. 현실적입니다. PB는 뭘 잘해야 돼요, 진짜? 글쎄,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기 좋아하셔야 돼요. 자기 혼자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딜링 쪽으로 가셔야 돼요. 아. 자기 혼자 놀기. 왠지 나는 컴퓨터가 편하고, 그죠? 모니터 보기를 좋아하고 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만져서 계속 혼자 놀기 좋아하는 아, 있어요. 이런 있어. 분들이 증권회사를 원하신다면 딜링 사이드로 가는 걸 원하고. 그게 좋고 흔히 아싸 요즘 용어로 하면 이제 아웃사이더들이 밥 혼자 잘 먹어요? 아 혼자 먹기는 하지만 같이 먹는 걸 더 좋아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뽑을 수는 없어. 우리한테 잘 볼 필요는 없어요. 네. 친구가 전화했을 때 아이 나 집에 있을래 이런 사람보다 친구 어 나가야지 이런 사람들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친구가 전화 오기 전에 자기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저녁이나 먹을래? 아 그런 친구들 있잖아. 네. 항상 보면 전화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전화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모험에 가면 총무하는 사람은 꼭 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고 있어. 또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네. 이렇게 벽을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네. 아 왠지.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뭐 두 분밖에 안 만났는데 엄청 친한 사람 슬쩍 말을 놔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네. 물론 그게 PD의 아주 좋은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향상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PB에는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표정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 좋아요. PB를 하다 보면 정말 진상 고객들도 많이 만나요. 네.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랬나?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 본인이 다 그걸 인지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딴 얘기 하시는 분들인데 울컥하고 버럭 이거는 PD한테 아주 최악입니다. 뭐 야 살아있는 얘기다. 네, 진짜 아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친구들하고 술 아직 엎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 자꾸 자주 하는 사람도 있죠. 절대 PD 가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거는 공든탑이 무너질 수가 있어. 한 단계 올라가는 거든 리테일이기 때문에 네네. 한 방이 없어요. 한 고객 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또 입소문 내주고. 그렇지. 그런데 잘 하고 있었어. 그것만 참으면 되는데 갑자기 삔이 돌아가지고 열폭해가지고 그럼 그게 어떻게 되면 그 손님 한 분만 놓치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는 바로 돌아버립니다. 그 친구 알고 봤더니 그렇다던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외부의 자극이라든지 언짢은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감내할 수 있는 수양이 돼 있나. 근데 이제 그건 후천적인 건데 선천적으로도 있어요. 조금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부 자극에서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가지 마. 아 나 PB 했어야 되나?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아 나 약간 PB 좀. 아니, 그럼 내가 아주 친한 본부장이 있는데 지금이야. 아, 지금 왜 뭐 자기 2년 동안 공부했겠다 뭐. 아 그래요? 청담 PB센터 한번 보내줘. 청담 PB센터. 주경야도가 많이 볼래? 아 요즘 또 이렇게 고액 여성 자산가들이 많으니까. 아니, 요런 게 위험해요. 아 이런 거 위험해? 요런 거 위험해. 사적인 어떤 이런 기억자라는 거 어떻습니까? 기억. 아 그거 중요하죠.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아주 중요하죠. 예. 그런 사람 이름을 바로 불러드리면 되게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름을? 네네. 네. 고객이 딱 왔을 때 뭐 어떤 고객님 정영진 고객님 이렇게 근데 뭐 이름 부를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사장님 사모님 대부분 사자예요 그쪽은. 그러니까 근데 사실 PB의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에 대한 어떤 편안함 내가 사람 만났을 때 사람의 스트레스 받는다 아
사람 만나면 피곤해. 그러니까 상대 편안하게도 해줘야 되지만 본인이 편해야 돼. 자기가 편해야 돼. 네. 그런 게 네. 있어야 돼. 자기가 안 편하면 상대방도 불편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아, 그런 성격. 네. 그런 있지. 그리고 네. 비교적 빨리 아이스 브레이킹에 성공하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PB에 적합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집에 있기보다는 아웃도어 액티비티에 좀 더 많은 사람, 많은 관심이 있고 아. 네, 호기심도 많고 이런 분들. 그 미리미리 뭐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뭐 알바 같은 것도 사람 만나는 알바 이런 것 좀 많이 해보면 네.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체크는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이 맞는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경험 중에서요. 네. 보통 서비스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진상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콜센터도 많이 해봤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심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비교적 그게 없더라고요. 아, 괜찮았어요? 한번 수술 그냥 금방 잊어지고 아, 뭐 상대방 입장에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이제 뭐 더 말씀을 드린다면 좀 민첩한 사람이 좋아요. 민첩한? 민첩한. 그러니까 좀 빨리 행동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사태 파악이 좀 빨리 되는 사람. 근데 사실은 아 그거 안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사태 파악이 민첩하고. 근데 이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 분위기 파악 빨리 하잖아요. 그럼 또 실수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영업이라는 거는 전체 딱 봤을 때 큰 그림을 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빨리 캐치업하는 친구들 가끔 과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적합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거든. 아 손님이 이렇게 예, 아,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손님이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손님이 이렇게 했을 때는 난 자연스럽게. 근데 그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쭉 물 흐르듯이 쫙 나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머전시한 상황이 됐으면 막 당황한다든지 그리고 어색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태생적으로 그래요. 야, 네.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그렇죠. 아, 네. 좋은데 응대라고 하죠. 사람에 대한 응대. 그죠? 네. 김프로님 컨텐츠 좋은데 그래? 이걸로 저 뭐 하나 만들까 보니? 영신아 너만 모른다니까 자꾸 그래. 아 컨텐츠가 좋으시네 생각보다. 아, 어디 가서 못 듣는 얘기들을. 모르니까 네, 아, 너무 좋다 오늘.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아니 오늘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 유선우님 또 어떤 질문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뭐 아이비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아이비에 맞는 사람. 네. 순서 좀 바꿔봐. 여기서 한번 계속 싸우는다.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네.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회사 입장에서 네. 뭐 주니어들을 뽑을 때 생각하는 덕목들 그게 궁금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이 좀 핏이 잘 맞는다고 하죠. 그래서 회사 생활을 잘 하고 좀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아이비 본부장을 몇 년 했잖아요. 예, 안 하신 게 없어. 아이비 본부장으로 신입 사원을 한 세 차례 정도 뽑아봤어요. 근데 전에 우리 사무실에도 한번 그 몇 차례 방문한 친구인데 여기 증권회사 이제 그 친구도 이제 부장이 됐더라고. 네. 내가 2008년 말에 신입 사원으로 뽑은 친구인데 경영학 전공이었고 그리고 영어가 아주 유창했어요. 왜냐하면 카투샤를 했더라고. 네. 교환학생도 1년 하고. 근데 기본적인 어떤 IB 쪽에서 선호하는 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과로 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경영학과를 우선해요. 왜냐하면 경영학과를 기본적으로 즉각 투입해서 별로 일을 안 가르쳐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서류 작업이란 이런 걸 그냥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철학과를 나온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아지고 이리 와봐 이거 해봐 이럴 시간이 없거든. 그러니까 경영학 전공자가 기본적으로 우대 받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보는 IB 본부장들 대부분 동의하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 많은 전공을 뽑아오면 인성이라든지 어떤 본인의 포텐셜 이런 게 똑같다라고 하면 같을 수는 없지만 경영학과 네. 학생들이 대체로 어떤 적응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유연하면서도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더라. 그런 말씀과 함께 네. 면접을 이렇게 보면은 누가 이렇게 픽업이 되는가 이렇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무언가 이 사람이 포텐셜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뽑게 되지 우리 업무에 딱
딱 맞는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야, 이 친구 한번 키워볼까? 대부분 저 또래나 뭐 부장급 레벨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아, 이 친구 한 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면 자기 부서에 있는 일 잘하는 대리 과장 연상을 시키 연상을 해요. 네. 걔도 처음에는 저랬지. 근데 대충 한 6개월 지나니까 포텐셜이 있더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야, 요게 100점짜리가 누구냐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면접 피면접자의 입장에서 볼 때 뭐를 보여줘야 되냐면 그게 일부러 보여준다고 뭐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은 아, 내가 준비돼 있고 나를 어떤 조직과 딱 맞아떨어졌을 경우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인 것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거는 무슨 암기로 되는 게 아니라 우러나와요, 사실. 그리고 이제 집단 면접을 하면은 분명히 한 다섯 명 같이 면접을 하면 그 중에 한 명 정도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각의 의미가 뭐냐면 대답을 딱 잘해가지고 정답을 맞힌 그런 측면이 아니라 기본적인 애티튜드와 분위기가 있어요. 네. 증권맨은 특별히 이 분위기와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공대 나온 사람을 엔지니어를 뽑을 때 애티튜드를 많이 보진 않아요. 그 전문적인 난리지를 더 많이 보죠. 근데 증권맨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라는 기본을 까는 거거든. 아까 예를 들면 뭐 딜링 업무를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상대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태도와 어떤 그만이 갖고 있는 뭐라고 표현 아우라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외모가 준수한다든지 뭐 말투가 아주 세련된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죠. 전혀 안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냐면 그 말을 할 때에 그 어떤 그 그게 이제 스며 나온다. 그 표현하기엔 좀 애로 이 두 분이 지금 이게 있잖아요. 지금 두 분 아우라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비슷한 건데 어쨌든 그 면접관들이 볼 때 보는 거는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라앉지도 않는 어떤 그 부분이 있어요. 쉽지 않네요. 어렵네요. 그건 두 분이 노력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 선천적인 그러니까 이건 뭐 말투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선천적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두 분이 이 분야에 대한 열심히 뭐 준비를 하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에도 자연스러운 어떤 미소라든지 아니면 여유가 그렇지. 묻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지 그러면서도 네. 우선순위를 그러면 야 그거 너 뭐 하지 않냐 그러면 딱 분명하게 그러면 우선순위를 매겨달라 그러면 액티브해야 돼요. 액티브해야 돼요. 제일 안 좋은 거 이거 100% 떨어지는 건 뭐냐면 묵묵한 거 있잖아요. 뚝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정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두 명이다 그러면 튀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좀 실수하더라도. 오히려. 네. 네. 아 저거는 내가 좀 다듬으면 돼. 네. 저거 이렇게 생각할 수 맞아요. 있는데 뭔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즐거울까 아니면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면접 보는 면접관들이 대부분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증권회사 임원들 중에 있잖아요. 뻥한 사람 없습니다. 아, 그죠? 맞아요. 그런 은행 임원하고 증권회사 임원을 다섯 명씩 모시면은 증권회사 임원들이 한 80% 이상 말할 걸. 그죠? 증권회사 임원하고 예를 현대자동차 임원들하고 다섯 명씩 하면 한 90% 말할 거야. 그럼 그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액티브하니까 말을 많이 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성향에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맞아 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증권업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은 네.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빈수레가 요란해. 그냥 뭐 그 실수하는 게 자기 잘났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너 이거 준비했고요. 뭐 저 이거 알고. 그러면 그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지금 예전에 미숙했을 때 자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야. 부끄러운 나의 모습. 부끄러운 나의 그리고 항상 조직에 증권회사 어느 부서에든 그런 사람 한 명씩 있더라고. 거기 약간 좀 그렇잖아. 네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경계선이란 그거예요. 액티브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을 은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면접이 돼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뭐 면접은 이제 거의 뭐 답이 많이 나온 것 같고 IB의
어울리는 적성이 또 있냐는 거죠. IB에만 어울리는 예를 들면 적성. 저 우리 PB에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인성들. 근데 IB 쪽에도 혹시 그런 비슷한 게 있냐? IB는 기본적으로 IB의 그 주니어가 해야 될 그 그 일들을 이렇게 감안했을 때 적성은 침착해야 됩니다. IB는 좀 침착해야 돼요. 분석적이어야 하고 침착해야 돼요. PB는 물론 그런 덕목도 필요하지만 더 액티브해야 되고 더 사람지향적이어야 되는데 IB의 부서에 가서 처음 혹은 대리 과장 때까지 하는 일들은 고객 응대가 아니에요. 뭐예요? 서류 작업이에요. 대체로. 다큐멘테이션이에요. 프리젠테이션 자료 준비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서류 적어도 사원 대리급에는. 백업하는 일을 하지 프론트 라인에 바로 못 가요. 내가 IB 갔다고 나 사원 대리인데 나 세일즈맨이야? 나 뭐 IB 가이야? 이럴 일이 없어요. 그러면 IB의 신입사원으로 뽑히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해야지 아, 저 뭐 해가지고 세일즈 잘하고요. 안 뽑아줘. 아, 그럼 자기 이제 아, 내가 괴롭겠는데 제 뽑으면 내가 제 뒤치다꺼리 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하면 누가 뽑겠어요. 그러니까 IB에 적합한 그 신입사원상은 우리 프론트 라인에 있는 우리 이사님, 부장님, 우리 차장님의 영업을 철저하게 내가 잘 백업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 이번에 저기 현대자동차하고 이 프로젝트 하는데 자 해보자. 그럼 팀이 구성될 거 아니에요. 그 딜 따오는 사람이 있고 그 딜 따오는 거를 보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사원 대리급은 그 딜이 다 되는 국면 준비하는 국면이나 다 됐을 때 그것을 서류로 다큐멘트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거 한 줄 잘못 프린트 되게끔 해가지고 나중에 소송 걸릴 수도 있고 공 하나 잘못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고 그죠? 디테일을 잘 챙기는 꼼꼼한 그런 스타일의 인재상이 IB의 신입사원에 맞아요. IB라는 게 비즈니스 아니야? 비즈니스 역량 그거는 그렇게 다듬어지면서 나중에 경력직 갈 때 내가 프론트 라인에 갈 때 이렇게 그 자기를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지 신입사원 면접 따가지고 예, 제가 안 뽑혀요. 안 뽑힐 거예요. 신입사원 자신의 단점이 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계산 틀린 걸 자꾸 제가 지적하다가 많이 혼났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아 일부러 페이크로 괜찮은데 이제 면접 주제를 다 그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또 아 그렇게 좀 꼼꼼하고 네. 잘 백업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걸 그리고 이제 그런 다큐멘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잘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 네네.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좋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IB 가인은 아주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종합적인. 네. 어쩔 때는 아, 이 딜을 하면 회사 수익이 한 50억 벌리고 우리 부서에 떨어지는 성과급이 10억이고 나한테 떨어지는 그러면 한 3분의 1은 내 거니까 이런 판단이 드는 딜도 딜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도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요? 그 딜을 해놓고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딜들도 많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 딜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지만 이 딜을 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뭔가 이제 불편해지고 막 이런 그런 관계든 어떤 구조든 간에 이제 그런 딜들도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익보다도 장기적으로 아 그러면 뭐가 있어요? 이 마켓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관계의 핵심을 보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금융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굉장한 학습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또 경제에 대한 것, 금융시장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읽으면 읽고 보면 굉장히 빨리빨리 자기의 것으로 체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런 게 이제 후천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네. IB 쪽에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 아 오늘 너무 어때요 두 분은? 너무 들을 수 없는 얘기들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아, 좋은 것 같아. 아, 진프로님이 실력이 있어.
이름은 떨어져요, 이름은. 아, 철수할 때 다 떨어진다. 그럼 저희 잠깐 쉬었다가 남은 궁금증 좀 더 풀어보고요. 네. 그다음에 막판에 좀 재미로 한번 좀 안방면도 한번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울기 없습니다, 두 분. 네. 세게 하시는 건가요? 아, 당연하죠. 신과 함께입니다, 저희. 네. 우리 저승사자들이에요, 이따가. 자, 그럼 저희 잠깐 쉬었다가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신과 함께 일자리까지 책임정. 네, 특집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총 네 파트로 나눠서 증권, 은행, 보험, 자산운용 네. 이렇게 금융권에 취직하고 싶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이제 가졌죠.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시간이 있었고 이어져서 바로 이제 두 번째 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증권 지금 이제 궁금증 해결하고 있습니다. 먼저 네. 유선호 씨 그리고 권우찬 씨 두 취준생들 모시고 어떤 궁금증들이 있나 저희가 일부에서 좀 확인을 해봤고 예. 2부도 조금 더 궁금증들을 남은 것들 더 좀 그러죠. 실무적인 궁금증들을 2부는 너무 개념적인 거 말고 네. 그냥 까고 진짜 궁금하네요. 진짜 네. 네. 그리고 예. 나 혼자 네. 쭉 설명하는 것보다 그럼. 같이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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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김부로님 이제 멋있는 건 다 보여줬으니까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 조금 예민한 부분까지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두 분의 네. 궁금증 네. 마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자 아무래도 증권사 하면은 네. 돈을 되게 많이 번다, 연봉이 높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직권한...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PB, IB 나눠서 혹시 뭐 연봉 체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잘. 증권회사는 기본적으로 네. 고정급 그러니까 연봉이죠. 네. 연봉이 있고 성과급이 대표적으로 많은 직종이에요. 아, 성과 많아요? 네. 성과에 의한 거죠. 그 얘기는 이제 기본 연봉은 상대적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서 좀 낮다라는 얘기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어느 직급에 얼마를 받는지 정확히 몰라요. 제가 업계를 떠난 지 좀 된 데다가 요즘은 이렇게 연봉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실례일 수 있죠. 네, 예전에는 그냥 얼마 받냐? 이렇게 다 깠어요, 그냥? 그렇지. 왜냐면 대동소이 했거든. 아. 5천이나 6천이나 뭐 5,500이나 이렇게 받았는데 요즘은 격차가 커졌어요? 같은 부서에서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비밀로 하게 서약을 해요. 연봉을 깔 수가 없게 돼 있어. 나중에 들어가시면 서약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밖에도 안 되고 내부에도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조직력이 깨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대충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알지. 때깔 보면 알거든. 때깔 보면 나는 이제 차 몰고 이렇게 여의도에 이렇게 아침에 딱 출근하면은 지하철에서 쭉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신호대기 딱 걸려서 저 아저씨는 한 1억 5천 받겠구나. 저 아저씨는 한 4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옷을 입은 것부터 표정이며 걸음걸이 이거 얼마짜리 대충 나와요. 저 얼마짜리입니까? 회당 한 30. 회당 30.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권회사를 지망하는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이 오십시오.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다른 걱정하지 마. 다른 데를 가지 마시고 의사가 되지 마시고 증권회사를 가시라고. 정말 많이 벌고 싶으면. 의사보다 더 벌어요? 아니 의사야 실링이 있지. 의사가 뭐 갑자기 뭐 수백억 벌 수가 있어요? 그렇진 않죠. 예. 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뭐 의료 재단 만들어도 그 비영리법이라냐.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남들보다 더 잘 사는 직업들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우리 주변에 보시면 은행원 중에 와, 걔 대박 났다더라. 이번에 성과급 받아가지고 한 20억 받았다는데 그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어제 우리 뭐 얘기했지만 삼성 뭐 시험 끝났다며 삼성 갔는데 과장인데 대박 났다더라. 작년에 한 20억 받았다는데 들어봤어요? 없어요. 아 증권이 있어요? 증권은 있지. 올해 신문에 투자증권에 네. 김 무슨 무슨 차장 CEO보다 월급 더 많아. 그 맨날 나잖아. 뭐 반개 20억 받았니 그게 나왔잖아요. 6개월 만에. 그래서 뭐 차장이었는데 이사 대우로 해서 뭐 더 큰 회사로. 근데 증권회사에 그렇게 신문에 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어요. 두 분이 지망하는
IB, PB 조직에 대부분 있어요. 성과에 따라 철저하게 나눠주니까.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대체로 그 성과도 물론 이제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큰 회사일수록 좀 덜하고 중소형 사일수록 더 그 인센티브 성과가 아, 더 세죠. 아. 왜냐하면 대형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면 미래에셋 때보다 특히 은행 계열사들 신한금융투자다 뭐 하나금융투자다 이런 데들은 야 우리 회사에서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긴 여러 가지 은행 비즈니스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던져주는 일 처리하기도 바쁘거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특정한 이름을 얘기하긴 뭐하지만 계열도 없고 증권회사도 자기 자본도 굉장히 적어요. 여기는 뭐 맨땅의 헤딩이라고 생각하는 거든. 그러니까 성과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좀 버리셔야 될 일이 뭐냐면 적어도 증권회사를 두고 삼성, 현대차, LG 이런 서열화를 매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선배 동무원들을 만났는데 명함을 준다. 오, 와, 미래에셋 때문에 와, 이 양반 끝내주는데? 이러면 딱 봤는데 어? 이름도 작은데? 아, 이 양반 좀 삐리리인데? 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그 왜 큰일 나냐면 저녁 먹고 쫙 이 대형사에 있는 사람은 더집행이 할까? 그게 아니라 신발 신는데 오래 걸려. 아. 소형사에 있는 사람은 야, 오늘 내가 쏠게. 2차 갈래? 아. 아, 이런 경우가 아. 많다. 왜냐하면 성과금 많이 받을 가능성이 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봉은 기본적인 연봉은 어쩌면 은행이라든지 보험에 비해서 신입사원 레벨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차이 없다고 보고 그러면 신입사원 때부터 그럼 성과급을 주냐? 그건 아니에요. 프로페셔널이 돼야지 성과급으로 들어가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직군도 많지 않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성과급은 연말 보너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계약서에 쓰는 거예요. 계약서에 나의 연봉은 2021년도에 2020년도에 연봉 1억에 성과급 지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는다. 전체 이익에 엑셀 스프레드 시트에 넣으면은 우리 부서에 예를 들면 올해 매출이 100억이다.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고 그걸 n분의 1로 했을 경우에 얼마 받는다. 물론 이제 직급별로 그걸 또 나눠주는 재량 그 헤드의 재량권에 따라서 낮아지고 높아질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너무 개판치지 않는 이상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런 조직에 들어가는 게 이제 프로페셔널 증권맨이 되는 길인데 그러면 인사부 총무부 무슨 이제 후손부서 전산실 이런 후손부서 해당 사항 없어요. 그게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은행의 신입행원으로 딱 들어가면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어딘지 아세요? 은행이요? 인사부죠. 두 번째 어디예요? 종합기획부예요. 이 두 부서에서 행장들이 나와요 대부분. 네. 인사부 안 거친 행장 거의 없어요. 예전에.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리고 종합기획부 거치지 않으면 부행장 되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조직이 큰 조직이니까 뒤에서 컨트롤러의 역할. 인사, 기획 이런 게 강하죠. 증권회사 인사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소형사로 갈수록 인사부의 일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채용도 저는 본부장하고 팀장 할 때 제가 직접 했지 인사부에서 채용한 사람 제가 받아본 적 없거든요. 아 우리 부서의 직원을 우리가 뽑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증권회사 문화라고 조직이란 말이에요. 물론 대형사고 중소형사고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돈에 대한 집착 정말 큰 부자가 되려면 증권회사를 택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연봉도 상한선이 없을 수 있는 직군이 거의 유일하게 증권이고 아 그럼 보너스 캡 이런 것도 없는 건가요? 없죠. 그러니까 보너스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과급. 그러니까 기본급이 있고 성과급이 있는데 프로페셔널이 되면은 계약에 의해서 예를 들면 회사와 우리 본부 혹은 회사와 우리 부서 혹은 회사와 나와의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회사 가면서 난 정규직에 집착한 이거 굉장히 퍼니한 얘기죠. 왜? 회사가 잡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데 내가 안 나가려고 버티는 회사에 정규직이 되는 사람도 인사총무 회계 뭐 이런 데 가면 돼. 대신 나는 저도 뭐 유학 갔다 와서 한 번도 정규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회사에서 나한테 정규직을 제안하면 난 이상한 생각한다니까. 나를 뭘로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을 좀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증권업을 하냐.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이 흘러다니는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도 돈이 흘러나는 동네죠. 근데 거기는 조직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파트로 들어가서 일종의 하나의 부속으로서 역할을 하는 걸 원해요. 큰 조직에서는. 근데 증권회사 중소형사 가면 그 파트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과에 대한 어떤 보상도 굉장히 차별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더러 네네. 돈에 대한 이해를 큰 돈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돈은 아니지만 저는 사원 대립 때부터 채권을 하다 보니까 한 개, 두 개가 100억, 200억이었어요. 채권 한 단위가 100억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일이 커지는 그 효과가 있죠. 그리고 돈이 흐른다는 건 정보가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정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환류되는 데가 어디겠어요? 두 군데예요. 언론사와 금융업. 그죠? 근데 기자가 되는 길은 돈 버는 길이 아니에요. 네. 예,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정보를 활용하고 이용해서 불법적인 거 말고 전반적으로 큰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유통되는 그 회사가 금융이고 금융 중에서도 그 정보를 이렇게 유통시키면서 부가가치를 증권. 창출하는 데가 증권이란 말이죠. 그죠? 그 증권 중에서도 홀세일은 IB고 리테일은 PB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어요. PB는 제가 한 만큼 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IB 같은 경우는 팀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못해도 다른 팀원이 잘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럼 나가라고 하겠죠. 한두 번은 네, 나가라고 하겠죠. 네. 그리고 반대로 나는 무지하게 돈을 벌었는데 우리 팀은 다 망해. 그럼 본인이 나가겠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증권회사 프론트라인 PB든 IB든 딜링이든 여기에 가면서 아, 나 평생 직장 개념이고요. 나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든지 혹은 나 정규직 아니면 안 된다든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거기 지원하면 안 돼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야, 한 조직에 뼈를 묻어야 되고 적어도 한 업종을 택하면 30년은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네. 월스트리트에 그런 얘기 하면은요. 몽미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에 들어가 예를 들면 시티뱅크에 들어가서 거기 성장해서 모건스탠리 갔다가 네? 골드만삭스도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기 몸값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은 증권회사 IB든 PB를 하면 되는데 네네. 아 무슨 소리야. 조직의 힘으로 난 조직. 그러면 현대자동차 가시죠.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 팀워크 얘기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분도 은행 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난번에 그 주식투자 아카데미 때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또래인데 한 분이 저한테 아 김프로님 저 뭐 사인 좀 해달라 책에 사인을 해줬어요. 김프로님이 제 인생을 바꾸셨다고 그랬고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청년이 그 네, 얘기 좀 들어봅시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 돈을 많이 벌려면 돈의 흐름 정보의 흐름 가운데 있어야 된다. 네네.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노량진에 가 있다는 거지. 공시생. 큰 안 맞는다는 거죠. 아니 그건 뭐 돈 많이 번 막 그러면서 9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 그 부조하잖아. 그래서 차라리 저는 공시를 보지 마시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라고 내가 얘기를 했나 봐요. 지나가는데. 그분이 실제로 공인중개사 땄어요? 자기 9급 공무원 준비 때려치고 공인중개사 준비한다고 보여주더라고. 근데 왜냐면 내가 이천동 살잖아. 이천동에 쭉 보면 진짜로 상가 쫙 있으면서 1층에 부동산 중개소 쫙 있거든. 엄청 있죠. 제가 20년 전에 거기 이사 갔는데 거의 단 한 부동산 중개업도 폐업한 게 없어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굉장히 까다로운 동네거든. 네네. 장사해 먹기. 그리고 카페 이런 거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문 내리고 뭐 식당. 왜? 돈과 정보가 거기에 흘렀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그잖아요. 지금 세대에 무슨 복덕방이 있어요? 중개사 해가지고 그 정보도 있고 돈의 흐름을 알고 부자 되려면 그걸 하는 게 낫지 뭘 해가지고 뭐 거기에 무슨 카페 차리고 맨날 망해요. 그건 뭐냐? 실질적으로 허위의식 젠체하고 그죠? 뭐
권위적이고 와 나는 대우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증권에다 가지 마십시오. 기본적으로 의리예요. 기본적으로 의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용적이고 네, 거기도 그 실용 중에서도 나는 돈에 대한 집착과 애정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확실한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들은 증권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벌려면 남을 모셔야 돼요. 남의 대우를 받으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애티튜드. 참고로 네. 우리나라에서 연봉 탑 찍으신 분입니다. 증권님이 네, 우리나라에서 연봉 탑을 찍으셨다고. 그러니까 뭐 이재용 이런 사람들은 말고 네. 샐러리맨 중에 네. 탑을 찍으셨다고 알고 계십시오. 네. 맞죠? 내가 잊어버린 걸 당신 어떻게 기억해? 네, 저는 또 그거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아,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김 프로님은 그러면 진짜 승승장구만 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사실 네. 내가 왜 이분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확 많은 얘기를 해주냐면은 내가 딱 이 나이 때 이게 우리 저 그 누구야 권 오찬 씨가 27살이잖아요. 네. 내가 26살에 증권에 나갔거든. 군대 제대한 다음 날 갔는데 나는 그때 92년도 이 무렵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권회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은행만 알았지 증권회사가 뭐 하는 데인지도 전혀 몰랐고 진짜 준비가 안 돼. 이때 시대가 좋았어. 진짜로. 우리 너무 지금 억울합니다. 응? 네. 진짜 증권회사 증자도 몰라요. 뭐 주식의 주자도 몰라고. 근데 엊그저 길에서 마주쳤는데 여의도에 저보다 6개월 먼저 증권회사 갔던 과 친구가 있었거든. 아. 그래서 내가 그냥 군대 제대 말년에 여의도 와서 밥 사준다 해서 왔다가 아, 이 친구가 나를 꼬신 거야. 뭘 꼬셔? 증권회사 가라. 증권사 가라. 자기가 너무 고생스러웠나 봐. 아. 눈귀신 작전. 아, 나만 죽을 수 없다. 야, 증권회사 가면 끝내준다. 뭐가 끝내주냐. 그러니까 일단 월급 많이 주고 일이 널 나가는 거야. 딱이잖아. 월급 많이 주고 일 넣어서. 꿀이네. 네, 꿀이지. 최고의 직업. 더군다나 나는 그때 이제 모 그룹에 삼성그룹에 취직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삼성그룹 가면 꿀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이건. 완전히 돈도 많이 안 주고. 아, 일 엄청 시키고. 일 엄청 시키고. 아니 새벽 별 보고 나왔다 밤 별 보고 들어온다 그랬거든 그때. 북한 스타일이네.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원래 기자가 되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집안이 어려워서 일하면서 기자 공부를 하려면 아~ 연봉 많이 주고 널널한 직장 딱 귀에 들어와서 그 들어간 거야. 진짜 시대 좋았어요. 아 그것도 전환증권사라고 투자금융사에서 전환해가지고 내가 그때 초임 연봉이 2천만 원이었거든. 그 정도. 92년도에 많은 거였어요. 아니 삼성생명이 950만 원 받을 때. 두 배 더 넘네. 그때부터 내가. 내가 계산하는 버릇이 생긴 거야. 자기랑 한번 보면 내가 다 계산하는 이유가 그때 신입사원 내 친구 만나면 딴만 더 2천만 원 네가 계산해. 계속 내가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또 법인카드가 생겼고 그래가지고 내 평생 내가 계산하는 버릇이 생긴 거거든. 근데 그렇게 이제 잔머리를 굴려서 네. 증권회사 갔네. 네. 아, 가자마자 기자 시험 바로 포기했잖아. 왜요? 너무 재밌어. 아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서. 아 그래요? 어. 아 채권 관련 부서를 갔는데 야 어떻게 한 막 전화 막 하는 거야 선배들이 네 뭐 두 개 확정할게요 선배님 두 개가 뭐예요 이렇게 200억 인마 우와 그래가지고 야 나 그때 막 가슴이 와 진짜 벌렁벌렁 하더라고 어 200억은 하긴 200억 500억 막 천 개 뭐 막 이래 근데 그것도 막 큰 회사들 간에 막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야 내가 못 보던 세계를 보니까 아, 기자 안 해도 되겠다 아, 바로 입사한 지 보름 만에 바로 포기해 버렸지 기자를 그럼 우리 사회판들 빠르잖아 근데 농담 같은 얘기긴 한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던 게 한 1년만 지나니까 아 좌절이 오더라 왜요 좌절이 오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막 들떠가지고 막 선배들 따라다니고 막 그랬지. 근데 그때 또 술도 좋은 데서 많이 드셨다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지금도 내가 아주 멘토로 모시는 여의도에 계신 사장님이 계신데 그때 우리 부서 과장이었거든. 그러니까 나를 이제 좀 예쁘게 봐서 저 자식이 보니까 아주 활달하고 트레이딩도 잘하고 막 소질이 있는데 내가 좀 덤벙댔나 봐.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맡긴 거야. 네. 기장 뭐 이렇게 대표해서 이렇게 탁 해가지고 네. 결제를 요즘에는 다 엑셀로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손으로 다 썼거든. 계산기 막 해가지고 장부책 해가지고 점표 이만큼 해가지고 올려. 네.
내가 막 존경하고 그 양반도 나 좋아하니까 딱 가서 칭찬받고 싶잖아. 딱 한 1년 반 됐을 때인 것 같아. 딱 처음에는 아이 김동완 씨를 와봐. 야 이거 틀렸다. 처음에 아주 인자하게. 이건 또 틀렸다. 한 달 내내 틀리는 거야. 그래요? 어. 왜 이렇게 틀려요? 아니 진짜 왜냐면 멀티플레이를 나는 이제 입사 1년도 안 되면서 영업을 했거든. 네. 낮에는 아. 영업하고 저녁때는 그거 하니까 온 내 마인드셋은 다 고객한테 가는데 이걸 또 이제 훈련시킨다고 하니까 아. 야 근데 좋아하는 상사한테 계속 찐밥 먹으니까 의기소침해서 나 정확히 요맘때인 것 같아. 에, 2013년 요맘때. 네, 7월. 아, 93년 이맘때 가을. 그래가지고 우리 사무실 건너편에 영풍문고가 있었거든. 무교 을지로. 아. 거 가가지고 그때는 토요일도 근무할 때 아니야. 에이씨, 딱 보니까 그때 한참 이제 중국 문호 개방돼가지고 중국 유학 붐이 네. 그 중국 유학 관련된 책 중국이나 가야 되겠다. 에이씨. 그리고 이제 중국 유학 관련된 책을 쫙 보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뒤통수를 딱 때리는 거야. 딱 보니까 회사 동료야. 네. 왜 관둘라고? 아, 내가 그걸 볼 수도 있지. 그걸 딱 알더라고. 아. 내게 뭐냐? 본인의 표정이 다 나타나. 아. 그리고 이 조직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정프로 얼굴 딱 보면 내가 지금 저기 지금 현재 매불의 상태를 딱 알 수 있듯이 응?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너무 좌절한 거야. 아, 근데 나는 영업은 잘할 수 있고 이 프론트라인 잘할 수 있는데 네. 아 이런 건 아닌가 보다. 근데 그때 정말로 그 어떤 그 뒤통수 맞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사실 야 그게 아니야. 너 그 아침 저녁으로 아침 낮에 그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 부서장이나 나머지 헤드들이 너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고 있어. 너 부사 틀린 거 그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겨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 이후에도 막 어디 가서 딜을 하러 가면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를 들면 내가 유학 갔다 와서 이제 프론트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했죠. 네네. 솔직히 얘기하면 저 주말에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골프? 계속 골프 가는데 그중에는 계속 술 먹고 네. 그죠? 네. 이제 그러면 어느 날 집에 가다가 나 왜 이렇게 살지?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물론 이제 성과급도 받고 그래서 남들보다 연봉은 좀 높지만 그러고 나서 더 괴로운 건 뭐냐면 피곤하면 잠을 잘 자야 되잖아요. 네. 잠을 못 자. 왜냐면 온 정신이 금융시장에 가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무슨 딜을 했는데 환경이 미국 주식 확 빠져버리면 딜이 깨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지만 막 시장이 폭락하고 그러면 내가 아 이제 뭐 밤을 한번 샜다 뭐 이런 얘기 하면 그때 습관이 남아요. 그러니까 새벽 2시 딱 일어나서 기계적으로 CNBC를 트는 거예요. 미국 주식 계속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아유 자 제발 자 그러니까 막 눈이 막 나올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러면 온 세상 걱정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아.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러다가 내 매매 못 주지 이런 생각할 때가 많다고. 밖에 나가면 사람 상대하면서 계속 고생해야 되고 또 혼자 있을 때는 계속 그 시장에 대한 걱정 응?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 네. 근데 그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 IB가이가 되고 PB가 되면 진짜 훌륭한 그런 뭐 해야 돼요? 자기관리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 걸 딱 절연하는 딱 업무가 끝나면 운동하고 또 가족들 케어하고 또 자기 그 공부하고 이럴 수 있는 어떤 자기관리 능력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후회해. 근데 계속 하다가 막 그 영업도 안 되고 그러면 또 아군들끼리 술 먹고 또 영업 잘 되면 밖에 나가서 다 뭐 어? 그러다가 뭐 병 나고 막 그러다가 또 빨리 집에 가고 그러면 아 이게 뭐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그럴 때는 사실은 야 이게 겉만 화려하지 속으로 그 영화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 증권회사 배경 아 겉으로 막 뭐 어? 무슨 외제 양복 착 입고 막 어? 무슨 외제차 탁 타고 했지만 겉으로 가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월세집 사러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혼 당했어 이미 그렇지 그러니까 이 뭐랄까 이 어떤 겉과 네. 이 속이 다른 경우들이 많거든 네. 그리고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프로님은 그거를 이겨내신 건가요? 저는 이제 다행히 그럴 때 어떤 그런 조언자가 있었고 또 저는 증권회사를 뭐 10몇 년 쫙 다닌 게 아니고 5년 다니다가 유학 갔다 오고 해외 근무하고 또 다니다가 5년 다니다가 또 미국 가서 비즈니스 하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그런 이제 충전의 기간들 그런 좀 약간 외도의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이겨냈는데 지금 내 동기생들이나 후배들 이렇게 계속 했던 사람들은 네. 뭐 성공해서 뭐 사장되고 뭐 부장된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서 지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실수하게 되고 그러면 또 영업이 저조하고 이렇게 해서 좋지 않게 업계를 떠나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제가 말씀드린 고액 연봉의 성과급이니 막 이런 화려한 그 화려한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네. 그 고난이 있고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몇 사람만 거기에 갈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힘든 거죠. 네. 어떻게 궁금한 거 많이 좀 풀렸습니까? 네 정말 피와 살이 되는. 아 뭐 굉장히 그 재미도 있으면서. 아니 뭐 또 질문 없어요? 좀 더 현실적인 질문 같은 거 없어? 그러면은 뭐 인턴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뭐 요즘에 인턴 귀하기 힘들어서 뭐 금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금턴이었네. 네, 맞아요. 인턴을 하기 위해서 뭐 인턴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 인턴을 하기 위해서 네. 인턴을 해? 경력자를 아. 뽑아요. 인턴을 네. 뽑는 인턴 경력자를 뽑아. 이때는 인턴하고 네. 의사들을 얘기했어. 아 그렇죠 그렇죠. 인턴 레지던트. 근데. 근데 이제. 뭐 듣기로는 인턴한 증권사에 한정돼서 인턴한테 이제 크게 역할을 부여를 안 한다는 얘기도 들어서 소장 뭐 프로님이 보실 때 인턴의 유무가 나중에 취업을 할 때 크게 작용을 하는지 아,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최근에 제가 리크루트를 안 해봐서 최근에 이제 경영진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회사마다 팔시가 좀 다를 거예요. 네. 인턴에 가점을 주는. 그건 어떤 절차적인 거니까. 근데 인턴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증권회사에서 인턴 했으면 증권회사 간다. 물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보면 3학년 여름방학 때 인턴이 그들의 직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비교적 좋은 대학인 네. 경우에 더 그렇고 예를 들면 월스트리트에서 인턴했다 그러면 대부분 월스트리트 가고 컨설팅 회사에서 인턴 뭐 베인앤컴퍼니다 이런 데서 인턴하면 거길 가고 혹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인턴하면 또 워싱턴 DC를 가고 네. 물론 이제 비교 좋은 대학 경우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저는 인턴이 금턴이다. 인턴을 꼭 하고 싶은데 인턴을 못해서 좀 불안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자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권역도 아닌데 그냥 스펙으로서 인턴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그 대신 정말로 자기가 인턴을 꼭 하고 싶다. 그 역발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물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이것도 너무 어거지가 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출연자 중에 정채진 프로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아까 우리 범 프로라고 해야 되나? 권우찬 씨도 그 교수님이 정채진 프로 팬이라고 그러면서 맞아요. 추천했다면서요. 정채진 프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예의 바르고 인성이 굉장히 착한데 그 친구도 호남석유화학이란 지금 롯데케미칼에 다니다가 펀드 매니저가 되고자 이렇게 왜냐하면 주식으로 성공해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근데 경력으로 뭐 롯데케미칼 다니다나 펀드 매니저 안 뽑아주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와서 조그만 투자 자문사, 자산운용사를 다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저 이런 경력이 있고 학교에서 경제학을 했고 또 내가 주식 투자를 이렇게 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 월급 안 주셔도 좋으니까 저 좀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서 뽑아줬고 거기서 펀드 매니저 일을 조금 조금씩 하다가 또 저하고도 같이 근무하고 또 이제 전업 투자자로 성공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두 분이 정말로 정말로 증권회사에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스펙, 여러분들의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춘 다음에 뭐 선배든 뭐 또 지인이든 비교적 작은 증권회사에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조금 거기가 좀 네. 오히려 좀 편할 수가 있으니까 IB 본부 같은 데 가서
저 여름방학 때 와서 허드렛일 좀 돕게 해주십시오. 받아줄 거예요 아마. 제가 본부장이면 그래? 돈 안 준다며. 뭐 페이 안 한다며. 근데 요즘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동에 관련된 법제 이런 것들 때문에 최저임금 정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문을 두드려보고 또 조그만 자산운용사라든지 상호펀드 회사들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PB 같은 경우는 가서 문을 두드려보세요. 레주메를 써갖고 가서 누구 낙하산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그 자산운용협회 가면 그 주소하고 네네. 쫙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 가는 거예요. 가서 저 뭐뭐 대학교에 뭐뭐 전공하고 있는 누군데 나 이 증권업계에 들어오고 싶은데 저 여름방학 두 달 동안은 부급으로라도 좀 와서 견습생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가장 유연하게 응대해 주는 동네가 여의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형식적인 거 또 절차적인 거에 대해서 가장 유연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증권업계거든. 의외로 될 아, 근데 괜히 얘기했나? 여의도에 또 지하철 터지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대학생들 네? 많아지겠네. 시지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인턴이 네. 아주 필수적인 코스 혹은 아닌데 가능하면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안 뽑아준다 그러면 그런 자기만의 유니크한 어프로치도 해보세요. 네. 그리고 그래도 실패했다 그럼 면접 때 얘기해서 저 이렇게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도 안 받아줬는데 저는 계속 제 두드렸다. 금융 인생 증권업계 인생 동안에 이런 시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네. 오히려 그 못한 게 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극성이 좋다. 오늘 아주 그냥 한 5분에 한 번씩 주옥 같은 얘기들. 아 우리 김프로님. 혹시 두 분은 선호한 회사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아, 이 회사 진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이게 PB 입장에서 네.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 회사 이름 말해도 돼요? 네, 회사 이름. 네. 미래에셋이랑 삼성 같은 경우에는 좀 업무 환경이 영업 네. 환경 자체가 좀 짜여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자유롭지 못하고 활동적이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못 가네. 네? 그렇게 발언한 가도 오셔 거기 좀 그렇지. 근데 제가 이제 막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록에 남습니다. 제가 제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PB를 하면서 그런 걸 좀 구애받지 않는 증권사를 가고 싶습니다. 아 근데 어디예요? 면접 때는 절대 그 얘기하지 마세요. 네, 네,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순간 바로 아 그거는 조직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최악의 인터뷰는 뭐냐면. 저는 이 조직을 이 조직을 이용해서 나의 뭘 하려고 하는 그 뉘앙스만 비치면 거기는 가차 없어요. 그건 아웃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얘기를 하면 사고를 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가 될 수가 있어요. 금융이라는 거는 약간 공적인 영역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죠? 금융은 신뢰거든. 아 이거 아빠 면접 때 했었어야 된다. 아, 네. 바로 아웃인데 절대 금기시해야 될 게 저는 이 회사를 이용해서 나의 무엇을 하려는 그거는 뭐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의 면접에도 그런 털끝만큼의 뉘앙스만 비춰도 아무리 좋은 스펙과 아무리 좋은 인상에서도 그 말 한마디로 제가 개런티할게요. 그건 100% 아웃입니다. 특히 금융은. 오케이? 네네. 네. 어떡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힌트로 만약에 내년에 면접 보는데 아, 미리 제가 그래도 네, 여기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그냥 속으로 네. 품고 계시. 아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라. 절대 안 돼. 네. 그래도 뭐 어떤 회사가들 인기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탑4라고 하죠. 대형사에 가야 많이 배울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니까 그러고 뭐 이제 M&A 부분에서는 삼성증권이 좀 유명하다고 들어서 그쪽을 선호하는데 또 듣기로는 IB도 이제 회사가 중요해 팀이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뭐 비교적 신설사를 갔죠. 직원이 한 100명밖에 안 되는 지금은 그 회사가 바뀌고 해서 지금 굉장히 큰 회사가 돼 있죠. NH투자증권이 돼 있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큰 그룹의 계열사이긴 한데 가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전 직원이 100명이고 저는 삼성 연수 받을 때 임원님 오시면 막 90도로 절하고 막 이런 거 훈련받았는데 근데 뭐 92년도인데 옆에서 임원이 지나가는데 멀끔 보고 퇴근 시간도 역순이더라고. 그때는 그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때라서 예를 들면 이사님 퇴근하고 부장님 퇴근하고 이게 이제 삼성 문화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사원들끼리 먼저 태어나더라고. 옆 선배가 나와 임마. 아 선배 저 입사한 지 2주밖에 안 됐어. 아 야 됐어 나와. 좀 있다. 그리고 저 회사 그때 핸드폰이 회사 전화로 야. 야 길 건너 이천 당구장에 빨리 와. 그럼 또 선배도 구참이 무서우니까 또 가야 돼. 근데 딱 한 2주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만. 한 2주 지나니까 형 안 나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아~ 그 문화인데. 아 증권사 그래요? 진짜 약간 리버럴하지. 리버럴한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저 우리가 뭐 부모님을 만나는 거 우리 의지대로 안 되잖아. 부모님이 뭐 이게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네. 이병철 회장 아들 된다고 되나 안 네. 되잖아. 그다음에 이제 철들고 하는 결정 중에 대학교 가는 것도 사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우리의 결정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과연 첫 직장을 어디로 택하느냐 이게 나는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그 첫 직장의 의미는 어떤 브랜드에 가느냐. 어떤 업종에 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업을 받느냐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큰 증권회사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과업을 맡거나 여러분들이 정말 혐오하는 선배를 만나거나 골치 아픈 거에 다 된 것 같은데 가면 망이에요. 아, 네. 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운이다 진짜. 그것도 운이에요. 진짜로. 네. 사실은 밖에 사람들은 잘 모르는 여의도 밖에 사람들은 모르는 중소형 증권회사를 갔어요. 갔는데 너무너무 실력 있는 프로페셔널 밑에 조수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뭐 돈 엄청 많이 벌 거거든. 네네. 근데 이 사람하고 궁합이 잘 맞아.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쭉쭉쭉쭉쭉쭉쭉 그럴 수밖에 없네. 근데 어디 갔는데 아 선배도 삐리리하고 조직은 거의 와이나하고 조직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돼요. 입사하기 전에도 마찬가지. 입사한 후에도 저 같은 경우는 연수를 봤는데 정말 제가 저번에 그 강의 때도 얘기했는데 네. 액티브하면 항상 대가가 와요. 연수 받을 때 맨 앞에 앉은 거예요. 교탁 바로 네. 그 강사 바로 앞에 신입사원 연수 때 저보고 뒤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학생 대표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통할지라는 게 나왔다. 차렸던 게. 그때 제가 짐을 싸들고 뒤로 갔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아 그때 그냥 하셨어요? 안 그때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 이제 인사부 이제 연수 담당 대리인가 상원이겠지. 아니 선배님 그 학생 대표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별건 없고 유인물 나눠주고 뭐 전달 사항하고 뭐 자력 격리하면 돼요. 그 저 장교 출신이 제일 잘해요. 그래 학생 대표 된 거야. 내가. 네네네. 근데 통상 신입사 딱 들어가서 연수 봤는데 뒤로 가세요. 그럼 뒤로 가지. 네. 아 귀찮더라고 뭐 뒤로 가는 것도. 나는 그걸 평생 학교 다닐 때부터 맨 앞에 앉는 버릇인데 대학교 4년인데 뭐 어디를 내가 이 자리인데 그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 아 그 단순하잖아.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장교 출신인데. 아 그거 제가 잘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학생 대표 할래요? 아이 그래요 하죠 뭐. 그래서 학생 대표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학생 대표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관계가 생기잖아. 연수 담당. 그래서 내가 저녁 때 잠깐 부르더라고. 아니 내일 모레 연수 끝나면은 본사 배치 받는데 너가 지금 어디 가려고 그래? 그래서 증권회사 직전도 보는데 부서가 뭐 있는데 알 수가 있나. 그래 내가 뭐라 했겠어요. 선배 어디 가야 돼요? 아 당신 채권부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결정돼 있다는 거야. 이미 그리고 어떻게 여기 가라는 거야. 그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임원 면접을 하는데 부서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 영업부 아니면 뭐 인사부 이런 거. 딱 그랬더니 딱 준비된 것처럼 딱 얘기했더니 그 부서 보내줘. 갔더니 그 부서가 우리 회사의 돈을 만약에 한 1년에 100억을 벌면 90억을 그 부서에 제일 실력 있는 사람들이 쫙 있는 거기에 딱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입사하건 입사한 이유든 간에 아까 그랬잖아요. 네. 액티브하게 사람들에게 정보를 잘. 내가 만약에 학생 대표 아니었으면 난 아마 당연히 지점을 갔을 거예요. 물론 지점 간 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큰 그림에서 잘 못 보고 디테일하게 손님한테만 이렇게 하다가 조금 큰 방향을 놓쳤죠. 실제로 그때 입사한
동료들 중에 동기생들 중에 지점으로 발령받은 사람 중에 상당 부분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네. 본사 부서에 채권부하고 뭐 인수공무부 제가 어떤 법인용업부 이런 데 배치받았던 사람 아직도 여의도에서 임원들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 결정하면 안 되겠네요 절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입사한 다음에 근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입사를 안 하고 권역별로 뽑거든. 네. IB는 IB가 뽑고. 그죠? 네. 그러니까 선배 그러니까 요즘 다 SNS 세상이기 때문에 한 달이 건너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회사와 그 디비전 그 부서에 누가 있는지 대체로 다 나와요. 랩테 여러분들에 대한 랩테이션 체크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상사의 랩테이션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 갔더니 회사 좋은 뭐해? 맨날 만나는 상사 그냥 예? 맨날 뭐 영업도 제대로 못하는데 계속 후배들만 괴롭히는 사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부서로 바뀔 수가 있나 자기가.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럭키한 부분들이 많이 개입이 되긴 해요. 사실. 뭐 그건 뭐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네. 네. 여튼 뭐 주어진 그 행운 안에서는 본인들이 또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네. 아, 운도 이렇게 개척이 됩니다. 네. 우리 김프로님처럼. 최선을 베스트를 다한다. 베스트. 네. 액티브하게. 자 그러면 저희 광고 듣고 와서요. 면접 볼까? 앞방면접 한번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자 면접 우리 유선호 씨 그리고 권우찬 씨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전 누군지 아시죠? 네. 인사부장 정프로입니다. 아이비 본부장 김노관입니다. 벌써 이렇게 웃는 애들이 이렇게 건방진 거 아닙니까? 울어? 아니 오자마자 이렇게 너무 편하게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네. 일단 앉은 자세가 좀 틀렸다. 아 네. 어 고추 세워야 돼.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아 네. 이거는 뭐 절대 안 되지. 아 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네. 앞으로. 그러니까 너무 앞으로 가는 것도 오버하지만 절대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네네. 딱 해서 딱 허리를 고추 세우고 네. 시선은 딱 눈을 딱. 때요. 그러니까 넌 딱 마주치면 서로 불쾌할 수가 있잖아. 내가 쓰는 방법은 눈 바로 밑에 콧잔등을 본다. 너무 눈 마주치면 콧 약간 좀 아, 불쾌할 수 있죠. 불쾌할 수가 있죠. 네. 자, 콧잔등 갑니다. 기분 나쁜가? 그럴 수가 있잖아. 자, 우리 압박 면접입니다. 아, 면접인데 내가 면접 요령을 가르쳐 주고 있네. 그러니까 이건 딱 끝나고 알려 주세요. 자, 우리 권우찬 씨 그리고 유선호 씨. 우리 회사 왜 들어왔죠?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신과 함께 증권회사는 PB의 역량을 되게 중요시한 증권업계에서도 PB 쪽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중개 스스로도 가장 업계 내에서 상위권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PB가 됐을 때 제 역량을 필히 좀 펼칠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그 밑에 종이 좀 그만 보고 얘기하시고요. 네. 우리 유선호 씨.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은 회사라는 점에서 회사를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딜 플로우가 가장 많고 수익성 면에서도 다른 증권회사보다 높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뭐 가르치려고 사람 뽑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돈 벌어야 돼요. 뭘로 돈 벌 거예요, 두 분은?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주식 투자 관련해서 운영했던 경험이라든가 네? 분석했던 능력을 제 어떤 영업의 무기로 써서 제 고객님들에게 어필을 해서 영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저 유선호 씨. 네. 제일 저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중요한 사람이라면은 본인의 인생에서. 아, 제 인생에서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족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시간이 나면 네. 그 시간을 중요한 사람한테 많이 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에 쓸 시간 없겠네요. 그런데 그 가족들한테 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네. 경제적인 여건이나 제 개인적인 커리어도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서 우선시가 되고 그 이후에 가족들에게 시간을 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준비한 것 같은데? 그렇죠? 나 허락받는 거예요? 이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나? 자, 제가 그럼 질문 좀 하겠습니다. 권우찬 씨, 네. PB를 지원하잖아요. 네. DLS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네, DLS는 최근에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ELS랑 비슷한 상품인데 이제 뭐 여러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또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이제 증권화를 해서 이제 펀드를 묶어서 판매를 하는 건데요. 이제 DLS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풋옵션과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상방은 막혀 있고 하방은 뚫려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큽니다. 그래서 항상 판매를 할 때 그 위험성을 고객님들한테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DL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판매할 때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조건들을 잘 살펴서 뭐 스텝다운형인지 스텝다운 리자드형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최근에 저 문제가 된 DLS 판매는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고객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고 산 건가요? 저는 어느 정도 두 쪽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판매를 할 때 이 충분히 채권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던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았고 불확실성이 큰 좀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이제 고객한테 어필했으면 이 사태까지는 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선호 씨. 네. IB를 지원하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유가가 오늘 얼마예요, 오늘?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채 10년물은 얼마죠? 금리가? 그것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허, 이 사람. 아니, 그 기본 아닙니까? 좋아요. 유가랑 금리. 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에비타가 뭡니까?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야 그럼 이제 면접 끝나죠. 네. 하면. 자, 그럴 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요 정도로 하죠, 요 정도. 에비타를 잘 몰라 예를 들면. 왜냐하면 또 이게 저 화면으로 계속 나가니까 네. 네, 우리 또 증권업계에 있는 선배들이. 또 기억에 잔상해. 준비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 너무 적나라하면 안 돼. 이거 사실 역할극이야, 역할극. 역할극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우리 정 프로와 저의 질문 한두 가지 다 해보고 조금 조언을 드리면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를. 근데 우리 권호찬 씨 같은 경우에 아까 DLS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것들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나열식으로 그게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두루뭉실하게 문제를 일으킨다. 뭐 조심해야 된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DLS가 뭐냐? 그러면 DLS stand for 뭐 DLS의 약 DLS라 하면 뭐의 약자고 뭐의 약자고 이거의 코 절대 길지 않게 그거가 자신이 없으면은 제가 준비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러니까 주변부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증권회사 그 면접관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융통성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날카로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럼 제가 만약에 ELS, DLS를 문의를 하셨을 때 네. 그리고 뭐 자본유동화 증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딱 간략하게 그렇죠. 말씀을 네. 드리는 게 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죠. 얘기를 두루뭉실하게 확실치 않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DLS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거 몇 마디를 딱 하고 이게 제가 아는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왜냐하면 완벽한 대답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잘못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 그건 감점이거든. 그죠? 그런 게 중요해 보이고 손호 씨는 기본적으로 이제 IB가 되려면 데이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입니다. 네. PB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IB를 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인 인다이시스니까 지수라든지 가격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유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53불 정도 수준이고요. WTI가 그렇고 뭐 북해산 브렌트는 얼마? 이렇게 만약 대답을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그죠? 아니 그 디테일에 대해서 면접관들도 모르는데 유선호 씨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데이터를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평상시에 블룸버그를 통해서 인베스팅닷컴을 통해서 신과 함께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으면 머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 같은 거 좀. 그리고 에비타에 대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IB 하는 사람들 이게 특히 ECM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 PER, PBR 알듯이 기업에 대해서 어프로치나 에비타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딱 막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같은 상황이 최악입니다. 대답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아무 말 없이 정막이 흐르면 안 돼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잊었습니다라고 할지 아니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딱 판단 생각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해요. 자 에비타는요 해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전이 안 돼요. 수습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 IB도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죠? 세일즈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프레젠테이션 기간에 유선호 씨 그러면 그 페어밸류가 얼마입니까? 했을 때 수습 안 되고 정막이 쫙 흐르는 비즈니스맨이다. 그건 아웃이죠. 그러니까 모를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고 아주 간결한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모른다라는 그 간결한 어떤 리액션을 해줘야지 얼굴 빨개져서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그 면접은 끝난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재기의 가능성이 없어요. 적어도 그 면접에 대해서. 그죠? 네. 네. 너무 가혹한 거. 현실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네. 현실은 더 가혹해요. 네. 저희는 그냥 역할극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여의도의 면접이 다른 제조업체의 면접보다는 훨씬 어려울 겁니다. 네. 왜냐하면 면접관들 자체가 일단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그 포지셔닝에 가 있는 분들이에요. 특히 현업에. 현업 사람들이 다 면접을 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3학년이잖아요. 아직도 한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대 그 면접을 임기응변이라든지 뭘로 이렇게 한두 달 만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보록나.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네. 그리고 본인의 관심의 영역을 저는 권해 주는 걸 좀 내로우다운 해라. 나는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브로드하게 하다 보면 이 면접을 압박 면접을 이 통과 못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승부를 걸려면 오케이 나 증권에서 PB에 여기 승부 건다. 그러면 얘기가 좀 쉬워져요. 그런데 관심의 영역을 쭉 스프레드 아웃 시켜놓으면 여의도의 면접을 통과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죠? 방법은 뭐예요? 신과 함께를 듣는 거예요. 설득이 되잖아 이미. 있지만 네. 진짜 아니, 내일부터 네. 당연히 듣고 있지만 네. 쭉 이런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네. 신과 함께 아마 쭉 보다 보면 나중에 면접 갔을 때 분명히 한 명 정도는 거기에 있을 거예요. 맞아. 그러면 신과 함께에서 뵀습니다. 이러면 훨씬 그렇지. 제 팬이었습니다. 그렇지. 네. 자, 딱 갔는데 김일구 상무 딱 있는 거야. 어떻게 됐겠어? 아유, 높은 거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자, 두 분 오늘 저희랑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끝으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오찬 씨. 네, 일단 제가 PB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알 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 그래도 많이 얻은 것 같아서 큰 도움이 되었고요. 추후에 제가 PB가 돼서 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와가지고 리테일 영업 관련해서 또 이제 설명을 잘 드려보고 PB 되시면 오세요. 제 네. 자산도 좀 맡길게요. 훌륭한 PB 되시면 큰 고객님이시네요. 네. 자 그리고 예, 선호 씨. 예, 특히 IB 같은 경우에는 네. 일이 워낙 강도가 세다 보니까 현직자분들을 만나 뵙기도 힘들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도 힘든데 그 뒷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이제 저도 이제 추천을 처음 받아서 이제 신과 함께를 듣기 시작했는데 여기 이게 나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두 분 지금부터 아직 뭐 시간이 좀 있으신 거죠? 이제 그럼요. 예, 네. 또 열심히 준비하셔서 저희랑 머지않은 곳에서 일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합니다. 자, 저희가 신과 함께 일자리까지 책임져 특집 한번 저희가 마련을 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증권 먼저 좀 증권업에 취직하고 싶은 분들을 먼저 한번 좀 모셔봤고요. 이어지는 시간으로 은행
예. 그다음에 보험, 자산운용까지. 근데 이제 누구를 모실 거냐? 이제 우리 섭외야 뭐 어차피 전문가들 우리 너무 많이 하니까 모시면 되는데 이 두 분 같은 면접자들을 누구 모실 거냐? 아, 일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뭐 이 두 분은 제가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모셨는데 네. 계속 저의 인연으로 모시면 너무 편파적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은 여러분들 자녀나 동생들 중에 또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앱에 1대1 그 문의 같은 문의 있죠. 란이 있거든요. 거기 저희 페이지2 앱에 보시면 1대1 문의 란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셔서 네. 지원하는 분야 또 성함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컨택을 드려서 네. 이 오늘 나오신 두 분 같은 네.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김 프로님의 진가를 새롭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 지금 11시 반인데 밥 먹고 가세요. 내일 식사합시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고요. 그리고 시청해 주신 또 청취해 주신 많은 청취자분들 또 애청자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도움이 됐어요? 아,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